억눈을감고그때를애써꺼내는게쉽지않죠차라리없었던일로덮어두고싶은데흐르는눈물이날가로막죠애써널불러보지만만질수없는사랑겁없이달려가저도이노래들었는데너무좋아요아감사합니다그뮤비를제가못봤네지금네아니뮤비가어떻게했길래우리여성팬분들이지금뭐난리예요크라이크라이야예윤경희씨뮤비보고나어제하루김현중을떠났었음크크크크하셨고 윤성숙씨는아뮤비유유유유、네、무삭제강추 아저도처음한사실이네요뮤비19금오늘붙었나봐요그런가봐요아오늘붙었대요지금유윤은주씨뮤비19금딱지붙었어요현종씨라고하셨고박성희씨유어스토리19금이어요다운받으려면성인인증필요합니다네어아찹찹한소식이었습니다 아니본인은몰랐는데이게갑자기、네、예어괜찮아요어뭐아니두마리토끼를다잡았다그러더니결국에 토끼다놓쳤네요 이거팬실망하고、네、이거19금되고이거예이거참괜찮아요
하지만 또 우리 현중 씨는 또 자신의 어떤 그 작품에 네. 대한 퀄리티 네. 이런 것들에 또 그런 걸 먹고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떤 프라이드. 어떤 네. 저는 대중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고 싶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야지 소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래야 돼요, 진짜. 예.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지금 그, 사실 맨발의 친구들 덕에 친해지긴 했는데, 네. 또 유독, 우리 두 사람이 또 그 약간 성향이 비슷해요. 아까 그죠, 말씀드렸듯이 그죠. 좀 남성. 익사이팅. 익사이팅해가지고 네. 뭘 이렇게 막 그, 도전하는 거 좋아하고, 네. 또 스킨스쿠버 좋아하잖아요. 아, 그죠. 스킨스쿠버는 사실 저는 뭐 현중 씨에 비하면 그냥 뭐 걸음만데 현중 씨는 정말 거의 뭐 그러니까 뭐 마스터 네. 수준이에요. 예. 미친 듯이 하죠, 미친 듯이. 아니, 그런 본인이 그런 쪽으로 잘 맞아서 그쪽으로 이렇게 취미를 많이 붙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언제부터? 그냥 단기간에 너무 많이 했는데 예. 제가 바다를 못 들어갔었어요. 어렸을 때 조스를 너무 무섭게 봐가지고. 아, 트라우마가 있었구나. 네, 바다 가면은 상어가 날 물 것 같아서. 그런, 그런 공포가 있었어요. 상남자인데 조스를 무서워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 바다 들어갈 때 옛날에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바다 들어가서 네. 2초 만에 막 헤엄쳐서 나오고 당황, 아. 심장이 그렇게 두근두근두근 이렇게 네, 뛰더라고요. 네. 조스가 날 물까봐. 근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스쿠버를 시작했는데. 네. 진짜 바다의 아름다움과 네. 뭐 아, 스쿠버의 매력에 푹 빠져서 앞으로도 네. 이제 뭐 연예인 활동을 하면서도 네. 좀 연예인 활동만큼 뭐 바다를 위한 일을 많이 하고 싶어요. 진짜로 아 진짜 내가 왜 바다에 그렇게 깡통을 버렸지라는 옛날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프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해양 폐기물들 이런 것들을 네, 좀 동호를 해서 네. 싹 걷어내고 네네. 좋은 일도 하고 좀 그런 일에 앞장을 앞장 말고 한 두 번째 정도 하고 싶어요. 저는 세 번째. 아, 같이 해요. 잠시 후에 광고 듣고 와서 또 현중 씨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 저 사람 계속 우리말이에요. 내 차에 쏘자. 도로의 악당을 물리쳐라. 브로비아 출동! 악당 들어 꼼짝 말아라. 브로비아 블랙박스다. 브로비아 대처를 외쳐라. 화면이 되살아난다. 브로비아. 오, 가격 괜찮네. 깐깐한 주부님도. 와, 스타일 좋은데? 스타일리시한 싱글족도 월드가전 브랜드쇼에서 웃고 갑니다. 전 세계 프리미엄 가전이 모이는 월드가전 브랜드쇼.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만나세요. 기장입니다. 인터파크에서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하신 승객께서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항공료와 호텔비를 다른 승객들께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즐거운 여행을 위해 항공사보다 여행사보다 싸게 여행의 기술 인터파크. 중복동 가구거리에 가면 장롱도 있고 침대도 있고 소파도 있고 식탁도 있고 책장도 있고 책상도 있고 군자역 중곡동 가구거리에는 모든 가구가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구의 중심 중곡동 가구거리 89.1MHz KBS 쿨 FM입니다. 지금은 낡아 빠진 호박마차를 버리고 프랑스 감성의 시트로엔 DS3로 갈아탈 시간. 프렌치 프리미엄 시트로잉 DS3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주파수 고정. 네, 아, 뭐 그냥 할 얘기만 오랜만에 만났더니 네. 할 얘기가 진짜 많네요. 예. 예. 우리 지금 뭐 잠수 얘기, 뭐 운동 얘기, 뭐 아, 예. 아. 하고 있는데
좀 더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거. 네. 여러분들 궁금한 게 너무 많으실 것 같아서. 네. 참 우리 맨체스터에서는 또 다이빙. 그죠. 뭐 저는 이제 또 안타깝게 중간에 또 하차를 했지만, 네. 아, 그, 사실 저도 그런 쪽으로는 너무 좋아하는 쪽이라, 네. 어땠어요? 폼도 너무 좋았고, 그때 당시 우리 그 에이스였어요. 은혁 씨와 함께. 대회 때 잘했습니까? 안 떨렸어요? 그렇게 떨리진 않았어요. 네.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막 새벽까지 하고. 네. 다이빙의 매력을 느꼈죠. 그러니까 의지가 되게 강해지고, 네. 심지가 굳어졌다고 하는 게 이렇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거에서 제가 많이 이렇게 악바리처럼 안 살았구나. 이걸 해내기 위해서 열심히, 네. 안 살았구나 했는데, 뭐 해내니까, 네. 모든 게 다 긍정적이게 되더라고요. 저도 중간에 끝까지는 할 수 없었지만은 그걸 하면서 느낀 게 이게 사람이 선택이더라고요, 선택. 네. 내가 그 끝에서, 네. 뛰어내리느냐 아니면 되돌아 걸어 내려오느냐, 네. 두 개 선택이 인생이,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뛰어내려야만 얻을 수 있는, 네. 것들이 반드시 있는 거죠. 자기 의지죠. 예, 예. 그럼 밀어줘서 떨어지는 거랑 뛰어내리는 거랑 틀린 거거든요. 그렇지. 네. 반드시 내가 내 발로 뛰어내려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또 많은 걸 또 배우고 얻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네, 것 같은데. 다이빙은 되게 좋았던, 그 포메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팬들한테 그런 얘기, 밥은 내가 알아서 잘 먹으니, 네. 도시락 보내지 말고 600원의 기적을 만들라고 했다.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팬분들이, 네. 이제 컴백을 하니까 방송국에 밥이나, 네. 음료수, 과자 이런 걸 많이 챙겨주세요. 네네네.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이는 못 먹거든요. 근데 그 음식들이 남아서 막 버리게 될 때가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다 돈이고 그런데. 그래서 밥은 내가 알아서 사 먹을 수 있으니까. 어차피 제가 뭐 5천 원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아, 예,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냥 컴백해서 팬분들 잘해주시는 건 알겠는데, 네. 그냥 제 노래 나와서 다운 한 번만 받아주시는 게 더 감사하다고. 바라는 게 없어요. 네. 그 맞는 얘기네요, 진짜. 예. 네.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그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싶고 그런 마음인데, 아무래도 조금 더 실리적으로, 네. 예, 그렇게 좀, 해주시라 이런 당부의 말씀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예. 이래저래 돈 낭비죠. 네, 남기면. 네, 그냥 팬분들은 나오시면 콘서트는 한번 와주시고, 네. 음원이나 한번 다운받아 주시고, CD나 한 두 장 사주시면은. 저도 가끔씩 점심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팬분들이 만들어서 해주시면, 네. 저희는 정말 남김없이 잘 먹거든요. 야, 이게 웬 떡이냐. 예.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네. 그렇게 하는데, 역시, 예. 노래를 한 곡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노래는 어떤 노래를 들을까요? 우리 현중 씨 노래를. 노래 Unbreakable 한번 들을까요? 제 노래 듣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Unbreakable 이번 앨범이잖아요. 네네네. 예. 이것도 좀 소개해 주시죠. Unbreakable은 제가 고민이 좀 있었어요. 진정한 K-POP은 무엇인가, 뭐 좀 말도 안 되는 고민을 했었죠. 네. 근데 그래, 각설이 타령을 한번 노래로, 아, 진짜로? 해보자. 그래서 여기 후렴구 부분이 얼씨구 저씨구 잘 돌아간다, 아~ 저씨구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남들이 말하는 한류스타 할 때 조금 한국을 한 번이라도 알릴 수 있는 노래를 한번 해보자. 를 해서 뭐 시간이 되고 인기 떨어지면 못하는 노래일 것 같아서 지금 도전해봤습니다. 좋아요. 네. 언브레이커블 듣고 오죠. 네.